안녕하세요. 오늘의 VJ 주은입니다. 준비물 시영이. 저는 자, 주은 씨. 렛츠고. 언니들이 미역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리 손질을 맡아 가지고 미역을 미리 불려 놨어요. 하기 쉽게. 몇 인분이죠? 한 이거 한 5인분, 저희가 6명이니까 한 5인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불려놨고요. 네. 이제 다진 마늘, 이제 이렇게 다진 마늘 까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요리를 맡은 흑영입니다. 네. 오! 먼저 참기름! 빠져있네. 얏! 오, 힘드시네요, 언니. 저희가 한 우를 샀어요. 짠! 근데 고기에 거의 한 3만 원 정도가 나왔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참기름을 두르고 네. 고기에 다진 마늘이 먼저 소고기를 볶고 다진 마늘을 천천히 넣으면 됩니다. 제가 보조를 해드릴게요. 그럼 시작! 짜잔! 불이 너무 세! 소고기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 순서는 뭔가요? 다진 마늘을 언제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아까 봤는데 네. 볶을 때 한 숟가락, 끓일 때 두 숟가락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늘을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언니들 미역국 만들어 봤어요? 저는 레시피만 봤어요. 미역은 언제 해요? 미역 물기를 짜주세요. 아, 진짜 짜주세요? 물기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고기는 다 익었고요. 네. 미역을 이제 뭐예요? 이제 물이랑 미역을 넣으면 돼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충분해요. 네. 미역을 먼저 넣을게요. 자, 이제 국간장을 2스푼 넣어주세요. 근데 이걸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 넣으면 돼요. 이거 넣어요. 저희.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육수 사왔어요.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네 숟가락 넣으라고 써 있네요.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 물 넣을게요. 오케이. 물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밥만 맞추면 됩니다. 진짜요? 그게 좀 무서운데. 조금 더 넣을까요? 저요? 두 숟가락이었는데 한 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응.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고기가 반입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끓는 동안 네. 저희 접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접시를 사왔거든요. 이게 밥그릇이고요. 네. 너무 귀엽죠? 대박. 처음으로 저희가 숙소에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샀습니다. 귀여워. 컵도 넣고. 헐. 소금을 좀 넣어볼게요. 네. 이걸 간보모수드라고 해요. 원래 간보모수드라고 해요. 머리씨 지금 간 한번 봐주세요. 네. 숟가락 좀 갖고. 신기할 것 같은데. 제가 딱 싱겁게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짜게 먹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다 돼갑니까? 네, 이거 거의 다 돼서. 너 먹어봤어? 아니요.
근데 방금 물을 넣었던 것 같은데. 먹어볼래요? 네. 뜨거워요? 야. 싱겁죠?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여기서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치, 그치, 그치! 나 먹어볼게. 근데 완전 진짜 비주얼이 완전 진짜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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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이니까 미역국. 괜찮아요? 가오름이 합격했어. 어, 솔직히 굉장히 네. 지금 가정적인. 루무형차 스타일로.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레몬이에요, 오늘. 이사님이 골라주셨어. 이사님이 골라주셨어. 레몬. 네. 나는 그 스타일 찬성이야. 네, 이제 윤지 언니 풀게요. 완성. 완성. 소고기를 많이. 소고기 많이 많이. 이거는 사실 마늘이 왜 나왔어 지금? 이거는 설명이 왜 다시 감춰? 제대로 안 섞어. 진짜 대박. 와. 완성. 완성. 여섯 개. 아, 우리 식탁. 너무 이쁘다. 이쁘다 잘 있어요. 윤지가 지금 수강 신청을 하러 갔잖아요. 네네.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앉아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주윤이 윤지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애들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윤지 거에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언제 오지? 노래? 들어올래. 들어오면 들어오면. 다들 아는 그 생일 축하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가 됐는데. 시간은 안 됐는데. 어? 어? 문이 안 열렸다. 둘, 셋. 만들었어? 네! 장도 저희가 다 직접 보고 미역국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단 앉아서 한 입 들어봐요. 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한 입 먹어보세요.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맘 먹었죠? 근데 다 우선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냄새 학교입니까? 우린 짠 거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신 김 선생이어서. 미역국 맛이 나. 어, 왜 왜요? 왜 왜요? 엄청 자극적이야. 미역국이 굉장히 자극적이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제 저희의 천방지축 윤지 생일 프로젝트 미역국 만들기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희는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